자, 페이지 지시어 한번 해볼게요. 예, 뭐냐면은 우리 STS 한번, 아, STS라네. 이클립스 열어보시면은 새로 만들면 상단에 이런 내용들 있죠? 요게 페이지 지시어예요. 요거 페이지 지시어고요.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페이지에 대한. 그래서 자바. 예전엔 자바 말고도 다른 언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어떤 언어인지 자바로 구현했죠? 그러니까 자바라고 써줬고요. 컨텐트 타입, 텍스트 HTML, HTML 문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가보면 캐릭터 셋. 이 문서가 UTF-8 문서로 되어 있다고요.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페이지 엔코딩 UTF-8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이 문서 자체가. 얘는 요청했을 때 문서가 UTF-8인 거고요. 얘는 자체 요 문서 자체 파일이 UTF-8 파일로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페이지 지시자 이 페이지의 정보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쓰이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임포트 할때 사용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을 찍는다고 봐요. 현재 시간을. 그럼 어때요? 심플 데이터 포맷 요거 사용했었죠? 그리고 데이트라는 객체도 사용했었죠.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쓰면 사용할 수 없었죠. 자바에서 임포트 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 보세요. 페이지 지시자로 필요한 클래스를 임포트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 그냥 쓰면 요 클래스가 없어서 에러 나는데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문제 내볼게요. 어레이의 배열의 내용을 찍으려면 어레이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arrays.toString 해서 배열을 넣으면 배열의 내용이 화면에 찍히죠. JSP로 구현해 보세요. 요 배열의 내용을 화면에 찍도록. 이해됐어요? 자, 해보세요.
쉬었다 하세요.